정성산 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들과 해외에 계시는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윤석열 대통령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탈북민들 윤석열 대통령님 만세 외쳤으며 감동 반응들, 이번 소식의 핵심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탈북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만세를 부른 계기가 재작년도에 있었습니다. 우리 탈북민들 그동안 이 종북주사파 세력들과 얼마나 힘들게 싸웠습니까?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오찬을 한 이후에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며 북계와 뜻을 같이 하는 국내 종북주사파 세력들과 끝까지 협치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도 우리는 만세를 외쳤습니다. 또한 작년도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한국의 영화와 드라마를 봤다고 초용하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 성경책을 소지했다고 공개 초용을 하는 김정은 정권, 북한의 인권을 전 세계적인 이슈로 계속해서 성토할 것이며 북한의 인권은 단순한 인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어 있다라는 연설을 하셨을 때도 만세를 외쳤습니다. 이번에 우리 탈북민들이 왜 만세를 외쳤겠습니까?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 이탈 주민의 나를 만들어주신 윤석열 대통령님.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 인권과 탈북민, 북괴 김정은 정권 멸망의 진심이신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북한 이탈 주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당의 동포 여러분, 27년 전 오늘 1997년 7월 14일 대한민국은 매우 특별한 법률 하나를 제정 시행했습니다. 바로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에 따라 목숨을 걸고 탈출한 북한 이탈 주민들께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보호받으며 자유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날을 북한 이탈 주민의 날로 정하고 오늘 첫 기념식을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고난의 탈북 여정을 거쳐 자유 대한민국 땅을 밟으시고 하루하루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 계신 3만 4천 명의 북한 이탈 주민 여러분께 경의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아울러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에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유를 향한 숭고한 여정의 생생한 증인들이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인간의 운명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북한을 벗어나 자유를 찾는 길은 여전히 멀고 험난하기만 합니다. 많은 동포들께서 탈북을 시도하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북한으로 다시 끌려가 반역자로 몰려 가진 고초를 겪는 일도 허다합니다. 북한 정권은 탈북을 막기 위해 국경 지역에 장벽과 전기 철조망을 치고 심지어 지뢰까지 매설하고 있습니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절규를 가로막는 반인륜적 행태입니다. 대한민국은 탈북 과정에서 희생되신 분들의 고통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북한을 탈출하신 동포들께서 무사히 대한민국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부는 작년 3월 북한 인권 보고서를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공개 발간했습니다. 2022년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북한 인권 보고서 공개 발간을 준비해서 작년 3월에 발간한 것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 대한민국을 이루는 중요한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탈북민 여러분을 포용하는 것이 북한 인권을 개선하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이 여러분께 희망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정착, 역량, 화합의 세 가지 약속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정착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께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보호와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005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초기 정착 지원금을 대폭 개선하고 미래 행복 통장을 통해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정착한 지 10년이 넘은 북한 이탈 주민이 90%를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탈북민 본인뿐만 아니라 북한 이탈 주민 공동체를 함께 포용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특히 전체 북한 이탈 주민 가운데 여성이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대부분이 홀로 탈북해서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육아와 경제활동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탈북 여성들이 안심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 서비스도 적극 제공하겠습니다. 북한 출생 자녀뿐 아니라 제3국이나 국내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위한 양육과 교육 지원도 제도화해 나갈 것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서 의료, 복지, 상담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할 것입니다. 둘째는 역량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북한에서 꽃제비였던 한 소년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북한의 탄광촌에서 일했던 어린이는 대한민국의 법률가가 되었습니다. 비무장지대의 지뢰와
보합전선을 피해 귀순한 북한 병사는 교수가 되어 대한민국의 대학 강단에 서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분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북한 이탈 주민들의 전반적인 고용 상황은 매우 열악합니다. 든든한 일자리는 자아를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북한 이탈 주민들의 채용을 확대하겠습니다. 민간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 역시 중요합니다. 북한 이탈 주민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입니다. 여러분, 남북한 모두의 살아본 북한 이탈 주민의 경험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통일의 자산입니다. 정부는 북한 이탈 주민들께서 대한민국의 통일 정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통로를 확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합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화합의 미래를 열어갈 것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께서 차별받지 않고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장으로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멘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각 지역, 각 분야의 인사들이 멘토가 되어 탈북민 멘티의 성공을 돕고 있고 현재까지 656명의 탈북민이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의 멘투맨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각자의 주거 환경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멘토링을 펼쳐서 북한 이탈 주민 여러분을 우리 사회의 진정한 가족으로 따뜻하게 보듬겠습니다. 이렇게 도움을 받은 멘티들은 몇 년 후에 또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든든한 멘토가 될 것입니다. 먼저 온 탈북민들이 나중에 온 탈북민을 보살피며 북한 이탈 주민의 자립 공동체가 형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탈북민 여러분이 우리 사회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 안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께서 지역 공동체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지역사회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와 민주평통지역협의회, 이북오도위원회, 그리고 지역의 기업과 사회단체들이 많은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북한 이탈 주민과 북한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는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정권은 주민들을 폭정과 굶주림의 굴레에 가두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억압해도 자유에 대한 희망, 자유를 향한 발걸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미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온 3만 4천 명의 북한 이탈 주민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우리 정부는 자유를 향한 여러분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찾는 북한 동포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단 한 분도 돌려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북한을 탈출해 해외에 계신 동포들이 강제로 북송되지 않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여러분과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고 사람과 사람의 통일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자유 통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민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하게 이 땅에서 살고 있는가가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이 우리 모두의 자유의 날, 통일의 날을 앞당길 것이라고 믿습니다. 통일 대한민국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말고 우리 모두 힘차게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자유 대한민국에 왔 정성산 감독님, 윤석열 대통령님의 제1회 탈북민의 날 연설을 보셨습니까? 저는 보는 내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온 지 이제 4년이 된 여성입니다.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님 만세, 이 말로 감독님의 질문에 답을 하겠습니다. 정성산 감독 선생, 나는 15년이 된 함흥 출신의 탈북민이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제1회 탈북민의 날 연설을 듣고 나 역시 눈물을 흘렸네. 거두절미하겠네. 윤석열 대통령님 만세.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독님, 저는 이제 한국에 온 지 2년이 된 24살의 여성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님의 탈북민의 날 마지막에 단 한 명의 탈북자도 보내지 않겠다는 연설과 우리 탈북민들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연설에 퐁퐁 눈물을 흘리시오. 이런 대통령 처음 아닌가요? 저 역시 윤석열 대통령님께 무릎을 꿇고 윤석열 대통령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를 올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정성산 감독 역시 감사 인사를 드리며 제1의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을 만들어주신 윤석열 대통령님 만세, 멸공.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